가자. 내가 양반이 올시다. 오늘 하루 저희를 수천이게 써놓다. 수첩을 들어야 되나요? 니녀는 내 호위무사다. 아니요, 저 수청 들고 싶은데요. 호위무사다. 야, 그 지식. 어? 뭐 벌써 뭐가 된 거야? 아, 나 헷갈린잖아. 뭐야? 한복이 잘 어울리시네요. 근데 한 번씩 돌아줘. 너 한번 돌아줘. 너 컨셉 뭔지 말해줘야지. 놀고 무대찌개 사장이 올시다. 뭐야? 얘는 지금 극절이 와 사랑에 빠진 그 부잣집 딸내미. 내가? 너? 너랑 왜 사랑에 빠져? 이 집에 내가 행사 뛰러 갔다가 이 맞은 거야? 아가씨 약간 양반집 아가씨. 규수집 아가씨. 규수집.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여기 메인으로 들어가는 각설이. 아, 메인, 네, 메인 각설이? 우리, 아, 메인 무대? 네, 우리 1등. 여긴? 저는 이제 조선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생. 네. 기생. 아,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얘가 제일 많이 하는 기생. 오늘 뭐 파트너 바꾼 거야? 오늘 이렇게 파트너. 아니, 어울리는 게 그래서. 자, 곧 있으면 민족 대명절 추석이잖아요. 아, 네. 아 그래서 한복을 입으라 그랬구나. 땡큐차비 여러분 모두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세요. 네, 추석 때 부모님께 효도 선물 많이 드리잖아요. 아니요. 아, 저 안 잘 안 드리시나요? 그걸 왜 하죠? 줘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한번 해보시라고 네. 홍삼 선물 세트를 걸고 아. 게임을 진행할 거예요. 아하. 홍삼 선물 세트. 네, 이쪽에 보시면 홍삼 선물 세트가 있습니다. 진짜네? 뭐예요? 네. 오늘 그래서 추석 특집으로 홍삼 선물 세트를 걸고 보물찾기 게임을 할 거예요. 아, 재밌다. 이 민속촌 안에 보물들을 숨겨놨어요. 네. 이 넓은 땅덩어리에요? 개미야기! 써있는 쪽지를 가져온 팀이 이 선물 세트를 가져갈 거예요. 아, 팀이에요? 또? 팀장이에요? 네. 거지랑 할게요. 팀은 이미 짜여져 있습니다. 아, 그래. 근데 이거를 좀 공평하게 하려면 저 대 셋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오늘은 네. 평소 기량과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아. 네. 아까 저희가 질문 선택지를 하나 드렸었죠. 네. 네네. 여러분이 만약 하나의 신체를 포기해야 된다면 아하. 어떤 아, 거기서 짜졌구나. 어떤 신체를 포기할 것이냐? 아, 됐다. 너 뭔데? 이지. 이게 오늘 이 못 쓰는 거네. 나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얘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 입만 둥둥 떠다녀. 큰일 났네. 다른 분들은 어떤 거 선택하셨어요? 저는 귀여. 나 놀랬는데. 나 손. 너네 둘이 한 팀이네. 네, 그래서 눈과 입을 선택하신 분은 왼쪽으로 서주세요. 어, 야 오늘 너가 같은 팀이네. 아니다. 야 눈만 입. 눈만 그. 아! 신봉사, 신봉사랑 너랑 같이 다니는 거. 잠깐만요. 이발! 어 너무 벌써 화가 나가지고. 귀와 손을 선택하신 분이 한 팀입니다. 아 오케이. 어, 됐다. 자 일단 아이템 입장하겠습니다. 오 뭐야? 야! 반복으로. 근데 전 이 노래 계속 들어요, 하루 종일? 목소리 너무 커. 나 뭐? 목소리 너무 커. 아, 오케이, 오케이. 조용히 하라고? 오케이, 오케이. 얘 말 못해. 이 말 못해. 지금부터는 네. 자신의 신체를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뭐래?
팀별로 미션을 해서 이긴 팀은 보물에 대한 힌트를 얻으실 거예요. 아 힌트 힌트? 아 힌트 힌트? 오케이 오케이. 듣고 있어? 영아. 아 오케이. 첫 번째 미션은 스피드 퀴즈예요. 네. 각 팀마다 어떻게 설명하실 분과 2분 안에 더 많이 맞힌 팀에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어떻게 맞춰요? 어떻게든 설명해서 맞추시면 돼요. 내가 맞출래. 어, 너가 맞추고. 너가 말을 못하잖아. 근데 어떻게 맞춰? 이걸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아 이걸로 정답을 안 한다고? 내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문제를 내? 자 시작하겠습니다. 2분이에요. 시작이야. 간다. 시작. 타조. 코끼리. 아 개미핥기. 기린. 하이에나. 팬티 보여. 빨리 제대로 설명해 빨리. 동물이야? 동물이야? 아 근데 얘가 할 걸. 내가 하면 안 돼? 얘가 할 걸. 지금 바꾸세요. 시간 남았어요. 기린. 오. 닭. 오 정답. 어. 비둘기. 아 비둘기. 맞췄어요? 정답. 아 오케이 오케이. 종료. 진짜 몇 개 맞췄어요? 네 개 맞췄어요. 네 개. 골골.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 그만 봐. 야 문제 나봐. 그러면. 네. 야 문제 나봐. 야 문제 내보라고? 여기 아닌데. 야 문제 보라고. 야 처음. 주차장 보여 주차장. 아니 잠깐만. 문제 어디 있어요? 위로도 끝났어. 왼쪽으로도 끝난 거. 이쪽에 있는 거. 그 위에. 오케이 이겼어. 우리 이겼어? 어. 이겼어? 오케이. 진짜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그만 마. 거듬어 시부대. 자 이긴 팀 앞으로 나와서 힌트 받으실게요. 첫 번째 힌트는. 민속마을에 있다입니다. 네. 지금부터 10분 동안 보물찾기 하시고 장터로 모이시면 돼요. 승현 씨 노래밖에 안 들리는데 어떤 음악이니? 뭐? 여기서 기다려봐. 여기서 기다린다고? 야,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서 기다려봐. 와야 돼? 알았지? 너 그냥 여기 가만히 있어.
야, 저렇게 제일 버리고면 어떡해? 야, 저 장님을 버리고면 어떡하니? 야, 카메라도 없이 진짜 버리면 어떡해? 야, 우리가 뭐 대단한 힌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단한 게 아니야. 야, 여기 뭐 있어? 어, 닭이다. 어, 막 여기 안에 숨겨놓는 거 쓰지는 안 하겠지? 아, 좋다. 아, 장님 버리기 닥쳐 진짜 레전드다 이 새끼. 장님 뭐하냐? 야, 너 팀 챙겨 빨리 제이. 어, 불쌍해. 제이야, 어, 불쌍해. 저 10분 다 돼가지 않나? 어? 공방 가자. 어, 못 참아 이거 이대로. 말 못하니까 지금 미친 거 같아. 아, 좀 붙여! 풀어봐, 풀어봐! 어, 장터로 가는 길이다. 어, 맞다. 여러분, 뭐 찾으신 거 있으세요? 아니, 뭐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 너무 어려워. 고생하고 계시니까 숫자를 먼저 하실게요. 오케이. 네. 알아서 서울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맛있는 거 사와. 아, 우와, 맛있는 거. 야, 우리 팀 편집해줄까? 그냥 버릴? 쟤 어차피 도움 안 되는 거 같아. 나도 얘 버리면 어떡해? 뭐라 했어? 둘이, 둘이 팀 아니야. 아니야, 나랑 팀이잖아. 사적인 얘기야. 못 잤지? 사적인 얘기. 장국밥? 여기서 잘 안 나왔다. 잘라버리고. 니랑 나랑 뭉치면 못할 게 없어. 제이야! 막걸리 시켰어. 어, 이게 진짜. 제이 진짜 조선시대에 있던 그 눈만 보이는 예쁜 그 알지? 그거 같아. 들어가? 저 진짜 대학교 말이 맞죠? 내용이 없구나. 들어가? 오! 왔어? 와, 왔다! 근데 왔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입을 못 쓰는 애는 밥을 어떻게 먹어요? 밥을 어떻게 먹어요? 끝났을 것 같아. 나는 뭐 시켰어? 대장님. 이게 뭐야? 개발 써? 소고기 먹고? 와! 지금부터 닥치고 먹어. 한 말도 하지 말고 이정도 되지 마. 아, 어, 왜 너, 뭐야? 국물밖에 왜 안 줘? 어? 조금, 맞춰? 기술 외교 하나 있어, 계속. 김치 있어? 김치 있어? 김치 준다. 기다려, 기다려. 있어? 기다려, 기다려. 조용히 마셔야 되죠? 아. 국물 좀. 말을 못하니까 화를 낼 수가 없어. 막걸리? 이거 막걸리는? 뜨거워. 아. 뜨겁지? 아. 아기새 같아, 아기새. 아. 하나 더, 더 나온대. 아. 그럼 다 나온 거야. 아. 아. 그냥 아. 아.
개맛있다. 제이야, 수고. 아, 존나 답답하다. 세상 소리 듣고 싶어요. 야, 미쳤나? 나 미디어에 갇혀 사는 것 같아. 식사가 잘 진행이 안 되시죠? 네. 일단 그러면 5분 동안 조금 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5분 동안 제한 해제하시고. 자, 이렇게 식사하시고. 내 정신병으로 뒤질 것 같아. 진짜 세상 소리 너무 맑다. 야, 이거 봐봐, 뒤에 봐봐, 개구리야. 맑구나. 야, 정제를 먹자. 아, 존나 웃겨. 아, 존나 웃겨. 오늘 처음 본 거 같아. 물 안 주고 진짜 병 걸릴 거 같다니까. 잘 가, 얘들아. 안녕. 안녕. 자, 이제 착용할게요. 안 돼! 야, 이 씨가 그냥 시킨 대로 말해. 필요하면 얘기해줘. 야, 빨리 아봉해. 아, 배불러. 아, 맛있게 먹었어요. 배불러. 식사 끝나셨으니까 소화를 시킬 겸 단체 줄넘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미션이 끝나면 두 팀 모두 그 힌트를 드릴 건데, 먼저 성공한 팀이 한 분이 페널티를 없애는 그 혜택을 드릴 거예요. 오, 좋아요. 그리고 제이님은 안전상의 이유로 안경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여? 내 발밖에 안 보여. 내 딱 발이 보여. 와. 치마 보이는 거야? 오, 여기 치마가 보여. 이렇게 해야 너 내가 보여. 안녕. 안녕. 어? 어? 아, 바보 됐다. 실패! 실패! 다섯 번 하면 돼, 다섯 번. 다섯 번? 오케이. 빨리 들어! 야! 뭘 뺄까? 아, 아, 맞아. 너가 손 빼는 거 어때? 손. 자, 그냥 차. 손 네 개가 나니까. 자, 그럼 재현님 손 제한 해제하는 걸로 선택하신 거예요? 저기 가고 주먹 하고 해야 돼. 이해하시죠? 주먹도 해야 돼. 네네. 먼저 성공한 팀은 힌트 듣고 바로 출발하실게요. 구경 좀 하면 안 돼요? 구경하셔도 돼요. 힌트는 나무와 아치 사이입니다. 나무와 아치 사이? 네. 고! 네. 연속 10회 성공할 때까지로 할까요? 어디로 뒤질 것 같아. 치. 그냥 못할 것 같아. 일었어 밤마다 손이 있네요. 여기 어디 지붕에 있을 것 같아. 도라르방에도 넣어놨잖아. 안경 벗고 네. 연속 10회 성공할 때까지로 할까요? 하나 둘 셋 재훈이 좀만 천천히 성공할 때까지 하셔야 돼요. 나무와 아치 사이입니다. 아치와 나무 사이? 왜? 아치가 뭐야 근데? 아치? 아치! 아치 있잖아. 몰라, 너 아치? 어? 아니, 아치랑 뭐, 뭐라고, 나무 사이? 아치가 뭐야? 어! 아이씨. 소리 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당첨된 척 하자는 거야? 어? 너 찾고 있니? 현서야! 우와! 왜? 우와 여기 진짜 예쁘다. 밤에 터지나 보다. 오리 있어. 오리? 제이야 오리 봐봐. 오리? 뭐야? 이리 와봐. 오리. 쟤네 우리 버리고 튀는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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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홍삼 우리 거다. 그래도 내가 벙어리가 좀 나와서 데리고 다닌다. 어? 야 현섭이 귀도 안 들리는데 쟤를 어떻게 다니냐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냐? 안 들리고 안 보이는데? 애들 어딨어? 있어? 애들 있어? 응? 애들! 애들! 있어? 아빠! 아빠! 아 미안하다 미안. 아빠는 안 그런단 말이야. 나한테 뭐라 하지? 아빠는 안 그런다고. 뭐라고? 아빠는 안 그런다고. 아 너 재열이 손 풀어줬지? 어? 너 재열이 손 풀었지? 아? 손, 재열이. 손. 아, 맞아. 정지율 손 풀었어. 야, 넌 버림받았어. 그러네. 나도 버림받았어. 우리 다 버림받았어. 근데 버림받을 만하다. 아, 좀 집인데? 어? 나무 아치? 아니,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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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손 풀렸어. 어, 같이 해. 안녕. 잘 가. 어, 너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그래, 이 새끼. 야, 이 새끼 진짜 나쁜 새끼야. 나 간다, 절로. 야, 이 새끼 이거. 어, 진짜 나빠. 왜 그래? 아, 팀이잖아! 아이, 개새끼가. 왜 들켜? 팀이잖아! 씨발새끼가. 아씨. 사인 개오바네? 가는 줄 알았어. 하나 찍어가자. 우와, 존나 예쁘다. 우와. 내가 사진을 보여줄게. 우와. 우와. 여기 그냥 관광 모드 들어갔네, 거기. 일로 와. 야! 니 파트너 같이 가야지! 아빠! 야! 물론 제이랑 같이. 어, 아빠다! 아빠. 오, 아빠! 사랑해요! 4시까지 관하러 오래. 진짜 힌트가 나무 아치잖아요. 그래서 얘는 모르고 있잖아요. 네. 제가 지붕 위라고 알려줬거든요. 네. 나무 아치가 뭘까요? 현서야, 나무 아치가 뭘까? 넌 계속 지붕만 쳐다보고 있구나. 고양이 구경할래? 어 좋아. 고양이 있어? 어디? 뭐야? 와 귀여워. 귀엽다. 여기서 구경하고 있어. 아빠 가지마. 아빠. 아빠. 구경하고 있더라고? 여기서 구경하고 있어. 언제 올 건데? 열반만 자고 올게. 아 열반 너무 귀여워.
여기 올라 돼. 여기 올라 봐. 봐 봐. 관야? 관야로 가지라. 허낭방. 허낭방. 나무와 아치형 구조. 나 옷 넓은 거 아니지? 우리 팀 맞지? 지도? 지. 지금 표시. 그렇게 지붕이 너무 많은데? 이리로 가는 거야? 어? 야, 그럼 제이 버리고 온 거야? 강제희 고양이한테 맡겨두고 다녀왔어. 가보자, 가보자. 사랑당했다. 홍삼은 사랑당했구나. 어딨어 가든. 가든 거긴 내 소중이야. 고개 숙이고 대답해. 나 들은 게 없다고. 디제이 못 들었다니까? 아닌 데가 없다고. 여기 맞다 아닌가? 너 지금부터 전쟁이다. 다치지 않으면 버린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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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